저 38쪽 한 표 보십시오. 고유 성질과 찰나라는 두 가지 그죠 키워드 혹은 공리를 가지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아비담마의 담마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4 아비담마의 담마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거는 첫 번째 공리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처럼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난다 스님은 담마상관이 물라티카에서 전도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고유 성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되지 않고 그 뒤바뀌지 않고 이 말이죠.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고유 성질이다. 됐죠? 예를 들어서 탐욕이란 뭡니까? 탐하는 고유 성질을 실제로 가진 거란 말입니다. 그죠? 탐했다가, 그죠? 뭐, 탐하지 않는 거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엄마야, 나는 탐했다가 바로 탐하지 않는 거로 다 바뀌는데, 그거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을 알겠죠? 처음에는 탐하는 불선법이 일어났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를 보시하는, 그죠? 마음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고유 성질이 다른 법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엄마야, 그럴 수도 있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두 번째 공리. 됐죠? 왜? 법은 찰나적인 것이니까. 왜? 1초 75번, 그죠? 깜빡거린다 했는데, 그죠? 그죠? 예, 엄청나게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고유 성질이라는 것은, 그죠? 전도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고유 성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전제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빤야띠와 담마입니다. 됐죠? 담마는,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됐죠? 그러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논할 수 없는 것을 아비담마에서는 빤야띠. 저는 여기서 개념이라고 우리 이제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개념으로 옮깁니다. 자, 예를 들면 해놨죠? 그죠? 사람, 동물, 산, 강, 컴퓨터 등 우리가 개념 지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다시 여러 가지 최소 단위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최소 단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그것은 개념의 영역에 포함된다. 빤야띠 개념 해놨죠? 그죠? 자, 이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개념적인 것이지 사실 그대로가 아니다. 산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최소 단위인 지수, 화풍, 색향미, 영양소 등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것일 뿐 산이라는 불변하는 고유 성질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지 그들의 고유 성질에 의해서 존재하는 실제는 아니다. 됐죠? 그죠? 됐죠? 고유 성질을 가지지 않은 것을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빤야띠 개념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비담마는 해체를 전제로 합니다. 아니, 아비담마 아닌 불교의 법의 출발은 해체에 있습니다. 됐죠? 예.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 구분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 결론적으로 합니다. 법들은 더 이상 분해하고 해체할 수 없다. 분해하고 해체하면 그들의 고유 성질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산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등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로 분해가 되고 해체가 되지만 경고성이라는 땅의 요소를 더 분해하면 거기에는 경고성이라는 고유 성질을 발견할 수 없다. 됐죠? 자, 그래서 고유 성질이란, 자, 다시 한번 그죠? 다른 주석서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유 성질이란 따옴표는 뭐라 했습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 됐죠? 그죠? 이렇게 유바윈이 띠까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고유 성질이 뭐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을 구경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북방에서 그죠? 반야 중간에 인데서 정의하는 구경법하고 그죠? 이 아비담마, 그죠? 그 이전에부터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있었던 이 아비담마에서 정의하는 구경법의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를 그죠? 법이라고
이 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라마타 담마라에서 그죠? 파라마타 담마를 직역을 하면 중국에서 구경법, 파라마타는 구경, 궁극적인 이런 말이고, 그죠? 담마는 법이고, 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고유승지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니까,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유승질로 옮기는 사바와는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법을 정의하는 전문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X라는 법과 Y라는 법이 서로 다른 이유를 각각의 법이 가진 고유승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가들이 고안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하면은 아무 논의도 못 합니다. 우리가 공! 할 때는 뭡니까? 보편적 특징, 공상으로 볼 때는 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지만 자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뭡니까? 탐욕과 성냄 이런 거죠. 82법은 엄격히 서로 다른 개별적 특징,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 시대에 있잖아요. 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왜 다른 이야기를 왜 저승님 시간 떼어놓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니? 지금 이래 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탐욕과 성냄은 서로 다른 법이다. 그러면 탐욕과 성냄은 왜 다른가? 탐욕은 대상을 거분지르는 특징을 가지고 성냄은 잔인한 특징을 가진다. 달리 말하면 탐욕은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고 성냄은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이 있다. 이처럼 탐욕과 성냄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자,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 고유성질, 이거를 아까 10회 했죠, 그죠? 그거로 해보면은, 그죠? 이제, 그죠? 억수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쪽 밑에 2번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다 그대로 있죠? 우리가 이제 고유성질이라는 공리를 딱 들고 나오면 이 공리는 뭐로 발전됩니까? 몇 개로 발전됩니다. 그렇죠?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이거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죠 이런 전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40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런 고유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로 하나의 마음, 52가지 만부수, 28가지 물질, 하나 열반으로 모두 82가지를 들고 있고 북방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설제유에서는 75가지를 들고 있으며 대성 아비달마를 표방하는 유시에서는 최종으로 100법을 들고 있다. 상자부에서는 82법을 그죠? 첫째로 이제 우리 법은 뭡니까? 일체법에 해당되죠,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은 유입법과 무입법으로 분해가 되고요. 자, 무입법과 유입법은 네 가지, 합쳐서 네 가지 범주로 또, 그죠? 그 분류가 됩니다. 마음, 만부수, 물질,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그죠? 고유성질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 만부수는 52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장할 때 하겠지만,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가지, 해로운 것 14가지, 아름다운 것 25가지, 이렇게 해서 또 세부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28가지인데, 구체적 물질 18가지, 추상적 물질 10가지, 이런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열반은 한 가지,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아까 우리가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제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는 무슨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요 순서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음 한 가지는 어디서 설명이 되겠어요? 당연히 1장에서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럼 52가지 마음부서는 2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정신에 해당되니까 3, 4, 5장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깊게 있잖아요. 그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 우리 특히 그죠? 3, 4, 5장은 요 1군에 포함이 됩니다. 물질부터가 우리 이혼에 포함되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정신구조,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2600년 전통이 있는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그죠?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고 엄정하게 구분하고 분류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질은 6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열반도 6장 제일 뒷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비달마드 상가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장, 8장, 9장은 뭡니까? 예, 82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한판 붙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죠? 그래서 7장, 8장, 9장. 그리고 뭡니까? 9장은 수행으로 연결된다. 우리죠. 아비다무트 상가가 그죠? 예, 뛰어난 거는 그죠? 이렇게 논의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죠. 제 9장에서 뭡니까? 예. 그 윗바사나의 길라잡이를 해서 있잖아요. 이 아비담마적인 이해를 실참 수행에다가 적용시켜서 있잖아요. 수행을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으로 나누어서 예, 멋지게 그 수행을 예,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죠. 이제 82법이 있죠, 그죠? 그럼 82법을 고찰하려면은 82법을 고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82법을 고찰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41쪽, 그 도표 바로 밑에 있죠? 그죠? 특히 상자부 주석가들은 이러한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 혹은 구경법들의 성질을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특징, 역할, 나타남, 각각 원인이라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의 주석서 문헌들 있잖아요. 그죠? 주석서 문헌들은 특히 우리 그 담마상관에 대한 주석서, 그죠? 아타살리니 같은 담마상관의 주석서, 이거는 전부 이네 가지를 가지고 82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청정도론도 그러합니다. 청정도론도 특히 14장, 15장, 16장이 우리 저 82법을 설명하는 기본이 됩니다. 예, 거기서 예, 그 뭡니까? 이네 가지 방법으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2장 있잖아요. 그죠? 52가지 심소법 할때 여기서 뭡니까? 예, 우리가 청정도론을 다 인용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 주석서 문헌의 큰 특징입니다. 그 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법의 특징이 뭐냐? 그죠? 이 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법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이 법이 일어나는 가까운 원인이 뭔가?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 이 82법을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죠? 42쪽 제일 위에 보면은 그 42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해놨죠, 그죠? 제가 그러니까 아까 헛소리한 거 하나도 없이 전부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본서의 제1장, 2장, 6장은 구경법들의 고유 성질을 구명하고 있고, 됐죠? 1장 마음, 2장 마음부수, 뭡니까? 6장 뭡니까? 물질과 열반, 됐죠? 이를 토대로 제3, 4, 5장은 제1장에서 마음의 경지와 종류에 따라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해서 고찰한 마음을 여러 관점에서 심도 있게 고찰한다. 됐죠? 제7장은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고찰한 구경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경법들 가운데 추상적 물질 10가지를 제외한 72가지 토대가 되는 법을 네 가지 범주의 28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네,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장은 자,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12경계의 가르침을 살펴본 뒤 구경법들과 개념들을 살펴본 뒤 구경법들. 자, 9장은 아비담마 이해가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지를 사마타와 윗바산을 중심으로 됐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타 상가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의 첫 번째 공리, 고유 성질을 가지고 지금 그죠? 그죠? 이 82법으로 분류를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응용까지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적 물질은 고유 성질이 없는가?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그죠?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고유생질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고유생질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특히 우리 이제 이 전쟁판 내면서 잡아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 고유생질이 있다고 보는, 레디 사야도의 설명을 존중해서 특히 요 부분을 더 넣었습니다. 저는, 그죠? 레드 사야도는 불과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미얀마에서 있잖아요. 아주 근세 스님인데. 내가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뭐 짧은 빨리 실력으로 있잖아요. 그분이 남긴 저술 이런 거 갖고 하는 거죠. 예, 보면 볼수록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고유 성질이
이제 추상적 물질도 고유성질이 있는 거로 지금 해놨습니다. 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자, 유입법들은 찰나적 존재이다. 됐죠? 두 번째 공리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공리는 고유성질. 그러니까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 공리는 찰나. 그래서 법은 찰나적 존재. 그죠? 그래서 찰나적 존재가 유찰나 해놨죠, 그죠? 아비다르마 구사론에서 우리 현장 스님께서 카니까를, 그죠? 물론 산스크리트는 크샤니까입니다. 이거를 유찰나라고 옮겼습니다. 이 의미는 찰나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아비담마에서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을 구경법이라 부른다고 해서 이러한 법들이 영원 불변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열반을 제외한 모든 유입법들은 찰나적 존재라고 상좌부 아비담마뿐만 아니라 북방 아비담마와 대승불교 여러 경론들도 강조하고 있으며 북방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아비달마 구사론도 마찬가지다. 찰나야말로 아비담마, 아비달마. 제가 앞에 주에 달아놨습니다. 아비담마는 상좌부 불교를 부를 때 저는 아비담마라고 칭합니다. 왜? 상좌부는 빨리어로 아비담마로 나옵니다. 근데 북방 아비달마는 그죠? 이거는 산스크리트로 아비다르마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다르마를 중국에서 아비달마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비다르마 하면 5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비담마, 아비달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비담마는 상좌부 아비담마 체계. 자, 아비달마는 북방 산스크리트 된 북방 아비다르마 체계. 대표적으로 설일체 유부나 구사론을 예,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 아비달마에서는 두 개 다 쓴 거는 뭡니까? 남북방에서 똑같이 그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아비담마, 아비달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 아비달마에서는 찰나를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으로 이해한다. 자, 요 지금 있잖아요. 먼저 밝힌 있잖아요.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법의 찰나는 뭐냐? 법의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우린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게 뭡니까? 찰나는 바로 뭡니까? 고유 성질과 연결됩니다. 됐죠?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으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밑에서, 그죠? 그죠? 이 말의 중요성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찰나는 다시 일어남과 머문과 무너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그, 우리가, 그죠? 찰나, 이랬는데, 최소 단위의 시간을 하면, 그죠? 딱 점으로 있잖아. 찰나는, 그러면 뭐, 고정불변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북방에서 똑같이 찰나라는 것도, 요새는 그죠? 과학이 불교편이고, 우리가 이제 사실을 검증하는 것도 해보면, 불교적인 이, 그죠? 이 이야기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아, 그래서, 그죠? 그럼 찰나는 고정불변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남북방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찰나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입자가 속기 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그죠? 고도로 대해서 보면 저 찰나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혹은 일어나고 좀 뭐, 바뀌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번 혹은 네 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75분의 1초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쿼크 있잖아요. 이제 우주가 우리 이제 뭐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그죠? 최초의 어떤 그 뭡니까? 어떤 그죠? 그 입자가 있잖아요. 빵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질량이 부여되는 그거를 뭐 그 쿼크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그 쿼크 단계 시간은 10에 마이너스 21승 초라 그러던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75분의 1초만, 이거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더 보면은, 이 찰나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찰나는 다시 일어남과 머문과 무너짐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석서는 말하고 있다. 본서 제4장 6가 해설 참조해놨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서버 모먼트라고 옮기고 있다. 모먼트를, 찰나를 서양에서는 모멘트라고 옮깁니다. 모먼트. 모멘트 이라면 경상도 발음이고요. 모먼트. 자, 그래서 서브 모먼트라고 옮깁니다. 모먼트의 서브 모먼트. 찰나,
그 이상은 우리 북방에서 번역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먼트가 찰나니까 서브 모먼트는 뭐로 옮길까? 그렇잖아요. 찰나? 그리고 원자? 아, 원자. 찰나? 아, 찰나. 한국에서는 아찰라도 다 통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 책 때문에. 그죠? 이야기하다 보면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아찰라로 옮겼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아찰라라는 용어는 주석서의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찰라는 전문용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유성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찰라를 아찰라로 쪼갤 수는 있고, 아찰라는 그러면 다시 아찰라로 쪼갤 수 있겠죠? 아찰라는 아찰라로, 그죠? 아찰라 해봐야 뭐, 그죠? 한번 뭐, 천분의 1초 정도, 만분의 1초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1승 초에 비하면은, 이것도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됐죠? 그 찰라, 아찰라, 아찰라, 아찰라. 그렇게 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런 거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렇게 쪼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찰라로 쪼개버리면 중요한 게 뭡니까? 법이 가지는 고유성질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설명합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아, 이거는 장담은 못합니다. 제가 저 책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이 정도는 설명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법이 가지는 고유성질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용어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찰나는 법의 고유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 시간인 것이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시죠? 찰나는 뭡니까? 고유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그러니까 특히 그 찰나는 첫 번째 공리인, 그 두 번째 공리인 찰나는 첫 번째 공리인 뭡니까? 고유성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죠? 이 두 개가, 이 두 가지 공리가 서로 관계가 없다면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찰나는 고유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예, 요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니다. 찰나는 무상에서 비롯된다. 자, 그런데 그죠? 왜냐면, 자, 찰나는 경에 보면, 우리가 빨리 3장 있잖아요. 경뿐만 아니고, 그죠? 빨리 3장에 보면은 찰나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찰나 혹은 찰나적 존재라는 용어는 빨리 3장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찰나는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이루어낸 아비담마 불교의 핵심이 되는 용어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나 진화 대화를 찾는 것이 불교라고는 헛된 주장을 늘어놓고 싶은 분들은 찰나는 부처님 문헌과는 상관없는 후대의 주석가들의 임원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용어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찰나는 초기 불교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무상을 정확한 시간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됐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찰나는 초기 불교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무상을 정확한 시간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됐죠? 그죠?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불전에서 무상고 무아의 중요성은 각별하다. 자, 무상고 무아를 주석서 문헌들은 법들의 보편적 특징, 아까 공상 적었죠? 그죠? 그 공상이 바로 있잖아요. 그죠? 무상고 무아를 이야기합니다. 무상고 무아는 깨달음의 실현 혹은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저, 그 밑에, 저, 뭐, 제가 뭐, 그 주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두 번째 설법이요. 이 법문을 듣고 오후 비구가 아라한이 된 무아의 특징, 유명한 경이죠. 부처님 두 번째 설법입니다. 이렇게 전개된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심리현상들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염호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우리 잘 아는 경입니다. 그죠?
오비구가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아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뭡니까? 여섯 단계의 정인구를 했죠?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아란이 되는 여섯 단계의 정인구. 첫째로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됐죠? 존재를 온으로 12처로 18개로 여기서는 온으로 색수상 형식으로 해체해서 봅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상, 고, 무아가 보입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 염호가 일어나고 탐욕이 빗발이고 해탈하게 되고 해탈했다는 구경 해탈지가 퇴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여섯 단계의 정연구는 상위대 니까에만 400번 나타난다. 자, 그죠? 이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가장 뭡니까? 단초가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 무상을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그죠? 주석서 문헌에서는 찰나라는 거로 우리 그죠? 그 규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죠? 우리 무상이라 하면은 객관적인 시간 단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 이런 뭐죠? 객관적인 시간 단위가 되기가 곤란한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화 시켜서 있잖아요. 찰나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은 75분의 1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그죠? 주석서 문헌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저는 우리 여기서 청정도론을 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이 무상을 통찰하는 것을 예, 깨달음의 가장 그죠? 중요한 그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아의 특징경에도 보면은 항상 그죠?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해서 무상고 무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무상에서 출발해서 고 무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찰나는 그죠? 이 무상을 객관화 시켜놓은 거다. 그죠? 찰나 하면 그죠? 우리 무상이라 하면 그죠? 사람마다 시간 단위가 다 달라요. 근데 찰나이란 뭡니까? 네가 봐도 75분의 1초, 내가 봐도 75분의 1초. 됐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해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상의 최소 단위가 찰나다. 찰나는 무엇인가 해서 또 47쪽이 되어있죠. 그죠? 주석서들은 있었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상이다. 맞죠?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데, 그죠? 우리는 무상하면 알겠는데 이렇게 정의는 못했죠? 이제부터 써먹으십시오. 무상이 뭐지? 불교는 무상무상하는데. 자, 있었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 그죠? 알고 보면 이제 이 말은 나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저 언어로 탁 표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과 물질의 법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 혹은 시간 동안 있었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주석서 문헌들에서는 있었다가 존재하지 않음인 이 존재하는 기간을 찰나로 설명한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자, 쭉쭉쭉쭉 막 그 설명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냥 확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자상공상 48쪽 주체 길게 달아놨죠? 자상공상에 대해서는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쪽입니다. 찰나의 구명입니다. 찰나의 구명은 주석서 문헌을 통해서 이루어낸 아비담마 불교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마음을 비롯한 유의법들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일어나고 사라짐의 문제이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주석서는 더 나아가서 이 찰나도 다시 일어나고 머물고 무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새 아찰나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여 자칫 빠질지도 모르는 찰나의 실제성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청정도론의 복주서인 파라마타 만주산 찰나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된 자신의 존속기간.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즉 특정한 법이 존속하는 기간을 이제 찰나라고 한다. 등등등등 비슷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자 보면 그렇고 북방 세릴체 위반은 어떻습니까? 50쪽 보면 그죠? 북방의 아비달마에서도 일체의 위법은 모두 유찰라, 즉 찰나적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찰나란 법 자체를 획득하고서 무관에 바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니 이와 같은 찰나를 갖는 법을 찰나적 존재라고 이름한다. 상자부 설명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죠? 아, 등등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50쪽 밑에서부터 둘레 다섯째 줄입니다. 이처럼 남북방에서 공이 한 법이 일어나고 머물고 쇠퇴하고 무너지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기간을
찰나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아비달마 구사론의 어법을 빌려 말하자면 유입법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찰나인 것이다. 제가 그 한자 한문 인용까지 다 해놨어요. 그죠? 유입법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시간. 고유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시간 맞죠? 그거를 찰나라고 정의합니다. 예, 우리 상자부 설명이나 북방 설명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고유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 그거를 찰나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상의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찰나는 고유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의 시간이다. 그래서 역자는 법의 고유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이라고 찰나를 정의한다. 됐죠? 앞에 나왔죠? 그죠? 찰나는 법의 고유성질을 드러내는 최소 단위의 시간. 그럼 그 밑에 고유성질을 드러내는데 걸리는 최소 단위 시간은 상자불교에 의하면은 물질 찰나와 심찰나의 길이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거는 상자부 불교의 특징입니다. 북방 불교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물질 찰, 마음이 물질보다 더 빨리 변한다고. 그래서죠. 물질이 머무는 아찰나에 마음은 16번 일어났다가 멸하고 사라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으면, 크게 잡으면은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더 빠르다. 그래서 이 물질 찰나라는 그 심찰나를 따로 독립해서 그죠? 찌딱하나라는 그죠? 심찰나라는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상자부 불교의 특징입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심찰나과 물질 찰나와 심찰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심찰나가 물질 찰나보다 더 빠르다. 16배 빠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1찰나는 75분의 1초이다. 그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제가 여기 해당되는 정확한 출처를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북방에서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 뭡니까? 아비달마 구사론 있잖아요. 예, 아비달마 구사론을 가지고 여기 했고, 그 다음에 인도 문헌들이나 인도 그 사전들 있잖아요. 산스크리트 사전들을 이렇게 하고 쭉 대조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불교와 힌두교와 자이나교에서도 찰나는, 1찰나는, 예, 75분의 1초에 해당되는 거로,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쪽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 여섯째 줄쯤 그 보면은, 현장 스님이 옮긴 아비달마 구사론을 살펴보자. 찾으시죠? 그죠? 자, 아비달마 구사론에 의하면은, 일주야, 즉, 하루는 35호율다. 산스크리트로 무후르따입니다. 자, 일모호율따는 30납박, 예, 라와입니다. 일납박은 60달찰나, 딱크샤나. 그 다음에 일달찰나는 120찰나, 크샤나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출처까지, 그죠? 그 밑에 밝혀놨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있잖아요. 쭉 이렇게죠. 계산을 해보면, 그죠? 뭐 옛날에 75분의 1초라는 것을 알았나? 물론 옛날에는 75분의 1초란 말은 안 썼습니다만, 그죠? 옛날에 왜냐면 초에 해당되는 걸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달찰나는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대로 딱 해보면은 요새 1초에 해당되는 것은, 그, 요, 찰나는 요새 초로 보면은 75분의 1초에 해당됩니다. 그 계산을 여기 쭉 해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잖아요. 52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운어용화 저, 예, 그, 우리, 불교 사전 있죠, 그죠? 운어 스님께서 옛날에 감수해서 한 불교 사전 있죠? 지금 불교신에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거기 찰나 찾아보면은 75분의 1초라고 그렇게 운어 스님께서도,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구사론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 52쪽 그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서 찰나로 옮긴 크샤나와 납박으로 옮긴 나와와 모호율 따로 옮긴 무후르 따는 힌두교와 자이나교 문헌 등 인도의 뭡니까? 범어 문헌 일반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사전이니 자이나 사전 이런 거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컴퓨터 입력까지 다 해놨어요. 예? 네, 그런 갖고 쭉 제 밑에 출제까지 다 밝혀놨어요. 그래 해봐도 1찰나는 75분의 1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대략, 그죠?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그죠? 이미, 그, AD 한 5, 6세기, 4, 5세기쯤에 있잖아요. 이, 인도에서 1찰나는 요새 말하는 시간 나누면 75분의 1초로,
인도 사상계, 종교계, 철학계 뭐 전반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 그래서 53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찰나는 대략 75분의 1초에 해당한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찰나는 결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됐죠? 그죠? 그 객관적인 시간 단위로 설명한 거다. 자, 한편 상자부 불교에서는 물질이 머무는 찰나의 마음은 16번 일이라고 머물고 사라진다고 강조한다. 출처 발견하세요. 이렇게 본다면 1초의 마음은 대략 1200번 일이라고 머물고 사라진다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100세 인생 동안 나르는 개체의 얼음에서 대략 쪼락 됐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3조 7843억 2천만 번 정도 됐죠, 그죠?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마음이야말로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거, 그죠? 찰나적 존재라는 거. 여기에 우린,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공부하면서, 그죠? 가장, 그죠? 중요하게 받들고 눈을 번쩍 떠야 될게 뭡니까? 이제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거. 특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화시켜 왔는데, 이 마음을 찰나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찰나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마음이 찰나라면, 그러면 지금 여기 구성되어 가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거를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4장, 5장은 있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뭡니까? 그죠? 윤회 과정까지 다 멋지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죠? 자, 유의법, 특히 마음이 찰나적 존재라는 데 눈을 떼야 된다. 저는 뭐 그거를 거듭해서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죠? 이제, 먼저 1장에 들어갈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마음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됐죠?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인데, 마음은 두 번째 공리가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뭡니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인데,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체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졌고 지금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입니다. 됐죠? 이거를 온 생명체에게 적용시키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에?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는 뭡니까? 그러면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불가설 불가설로 많은 마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서 그저 분류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알고 보면은 졸가리를 잡고 보면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그 보통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이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불가슬 불가슬로 많이 일어나는 마음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기준은 불교의 보편적인 기준이겠어요? 안 그러면 핵에 망치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기준을 가져와서 분류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우리 불교화에서는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너무나 그저 상식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져와서 분류하겠죠. 맞죠? 그래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불교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죠? 특히 상자 불교는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그죠? 자,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업설입니다. 맞죠? 업. 불교에서, 그렇죠. 까르마, 깜마. 업 빼고 나면 뭐 있어요? 그죠? 업입니다. 업은 의도적 행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 그죠? 뭡니까?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적 행위를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됐죠? 업이 왜 중요하고 업이 왜 겁납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죠? 이거는 뭐 경험에서도 알 수 있고, 특히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됐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요새 막 부처님은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이고, 나 막, 정말로 내가, 나이가 내가 한 80만 돼버렸네. 진짜 불러가 뺨을 때려 때렸겠네,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어려서 60밖에 안 돼서 내가 뺨을 때려 못 때리고 있지. 에? 한국적인 기준을 보면, 불안당이잖아, 그죠? 나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 그래서 내가 지금 참고 있어요. 예? 저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그죠?
우리가 왜 윤회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업이 과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됐죠? 업이 과부를 가져오는데 업이 금생에 과부를 다 가져오면 다음은 없어도 되겠죠? 업이 금생에 과부를 다 하면 꽂아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상식입니다. 맞죠? 그러고 초기 그냥 도체에서 부처님은 윤회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예? 예, 그래서죠.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업과 과보가, 그럼 업은 뭐가 짓습니까? 누가 짓습니까? 업은 마음이 짓죠? 이걸 뭐 1, 2, 3, 4 보기 시간이 없어서 안 드립니다. 업은 마음이 짓습니다. 맞죠? 맞죠? 예? 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볼펜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없지요. 이건 마음이 지금 이래 하니까, 그죠? 아주 확 이러면 됩니까? 마음이 이래 하니까, 그죠? 이게 지금 이래 한 겁니다. 마음이 업을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업과 과보. 맞죠? 실제로 마음을 분류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업과 과보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래 안 되면 불교가 아닙니다. 업과 과보. 여기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요, 그죠? 요, 가로변의 구조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에서, 그죠? 세상이나 마음을 분류할 때는 불교에서 3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분류할 때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상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이라는, 이건 마음의 경지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이라는 네 가지 마음의 경지가 세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 하면은 뭡니까? 현미경을 조금 끌어다 댕기다 보면 선업, 불선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불선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막 큰 거나 뭐 선업은 선한 과보를 가져오고 악업은 악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래 뭐 그래, 선업은 선한 과보 그래 악은 좋지 뭐 요까지는 하면 이제 별로 뭐 안 괴로워요. 근데 그죠? 예 죽을 때 뭡니까? 죽고 저 재생일 다음 생에 최초 마음이 딱 깨는데 그죠? 깨굴이라고 딱 최초 마음이 뭐 됐다 뭐 깨굴이 됐단 말입니다. 어머야, 악업의 과부로, 그죠? 깨구, 한번 깨구리는? 영원한 깨구리 아닙니다. 이건 불교 아닙니다. 근데 해병대에서 하는 소리고, 한번 깨구리는? 대신에 죽을 때까지 깨구리입니다. 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불순법은 그래서 겁납니다. 그보다 더 겁나는 거, 씩! 이거 뭡니까? 뱀. 전 뱀 제일 싫어하거든요. 한번 뱀은 죽을 때까지 뱀입니다. 겁납니다. 됐죠? 선업. 불선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업은 선업, 불선업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선업에는 선한 과부를 가져오고 불선업은 불선한 과부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더 이제 뭡니까? 현미경을 쫙 당겨서 보면은 업과 과부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죠. 그죠? 잘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겠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어서 설명하려면은 분명히 이런 것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죠? 중생들한테는 두 가지는 기본이고, 특히 아라한들은 뭡니까? 아라한은, 이제 일단 아라한 되면 뭡니까? 아무리 이제 좋은, 그죠? 행위를 해도, 어쩌면 거기 업이 아닙니다. 왜? 아라한은 과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한, 짓는 모든 마음은 선업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를 더 넣습니다. 이거를, 예, 끼리아라 해서 저는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예? 세로로는, 아, 가로로는 이제 선업, 불선업, 과보의 마음, 자극만 하는 마음. 그죠? 여기서 한글로 뭐라 해놨어요? 자, 여기서 206쪽 지금 처음 하신 분은 그죠? 206쪽 도표 한번 펴보십시오. 그 책에 206쪽 도표 펴보시면 그죠? 그 도표 가운데 제가 요런 거까지 다 아시죠? 해갖고 다 준비해가 왔어요. 그렇죠, 그죠? 206 도표 펴시죠, 그죠? 이거 전에 한 분들은 이거 막 억수로 많이 봤죠? 그죠? 그거 보면 위에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이 분류해놨죠? 그 위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위에 보면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요래 됐죠, 그죠? 거기서 유익한 마음은 뭡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됐죠? 선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은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두 번째 카테고리 불선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과보로 나타난 마음은 이들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고 자극만 하는 마음입니까? 이들과 관계없는 마음입니다. 됐죠?
그래서 가로로 뭡니까? 네 가지.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장만한 마음. 세로로 네 가지.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가 마음. 됐죠, 그죠? 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89가지 마음을 쫙 분류해 보고 있습니다. 됐죠? 예. 요게 첫 번째 구조입니다. 요 기본, 특히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구조입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 마음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그죠? 제가 예, 반복학습해서, 이를 졸가를 잡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예? 그,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거, 찰나적 존재. 그 나머지, 아까 그 뭡니까? 아비담마의 발전 세 단계 했죠? 아비담마 피타카, 아비담마 주석성 문헌들, 그 아비담마 해설서들. 됐죠? 다 해버렸어요. 그 뒤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요약해놨어요. 예? 1장은 뭐를 다루고 있고, 2장은 뭐를 다루고 있고, 3장은 뭐를 다루고 있고, 그럼 대대간 좀 자세해서 이제 1장의 핵심은 뭐고, 한 6, 7가지, 2장의 핵심은 뭐고,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머리 확 들어옵니다. 가능하면은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다음 시간 처음에 반드시 또 하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예, 우리 저, 마음을 상자부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